들어가 보자. 자, 첫 번째 문장을 어법에 맞게 고쳤으래. 그럼 어떻게 고쳤을까? I want to speak English correctly and fluently. 그치? And를 기점으로 해서 똑같이 써주는 거니까. 두 번째, not until last, 얘들아. Not until last면 뒤에 도치 일어나야지. 어떻게 써? 도치. 자, 부정어 도치는 의문문 어순입니다. 일반 동사니까 누구 갖고 와? Did I get the information 되겠지. 자, here comes she. 자, 내가 아까 전에 하나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만약에 there이나 here이 나와 있으면 주어가 인칭 대명사면 도치 안 일어나. 그러면 here she comes 이렇게 쓰면 돼. Here she comes 이렇게. Here이나 there이 나와 있고 주어가 인칭 대명사면 도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4번 The box goes. 자, there 나왔네. 이거는 근데 인칭 대명사 아니니까 어떻게 바꿔? Goes the bus 이렇게 되겠지. There goes the bus. 다음 5번부터 8번까지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그들은 절대로 여기지 않는 거니까 never. 항상 규칙을 어기는 건 아니니까 not always. 둘 다 틀리는 거니까 not boss가 되겠지. 그치? Not boss of them. 아이고, not boss가 아니지 얘들아. 뭐야 이거, 니들이지. 그치? 니들 나와있네. 나 없는 줄 알았네. 니들. 자, 다음 8번. 나는 두 곳 다 방문한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써? I didn't visit both of them. 이렇게 되겠지. Both of them. 자, 9번부터 10번 보자. 밑줄 핀 부분 강조하고 싶대. 너무 쉽지. 어떻게 강조하니? She 아이고, does look. 두 번째는 she 아 이거 됐구나. 10번. 자, hardly 앞에 써보자. 부정어 도치입니다 여러분. 자, 일반 동사 나왔으니까 못 써주니 do we see. hardly do we see. 자, 13번. 자, 강조구문이야. 얘들아, 강조구문은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It, be, 강조하는 단어 썼으면 대수로 닫고 나머지 문장 그대로 써주는 거지. 자, 폴 강조하고 싶어. 그럼 있어. 비동사 gave니까 was 쓰지. 자, 폴이니까 폴하고 썼으니까 대수로 닫아. 그럼 나머지 폴을 제외한 gave her those flowers 쓰면 되겠지. 12번도 마찬가지지. 자, it, when이니까 was 맞고, 그 다음에 Edward 강조했으면 대수로 닫아. 그럼 뒤에 있는 문장은 I ran into, 에드워드 빼고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13번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lost니까 was지, 그치? It was 전면구 강조 in the library. 그러면 강조했으면 대수로 닫고 나머지 I lost my cell phone 써주면 되겠지. 자, 다음 넘어가자. 자, 14번. 자, 읽고 해석해 줄게. I really love baseball. 나 정말로 야구 좋아하고. I enjoy not only baseball, 얘들아. 나는 watching, 보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베이스볼 경기를 하는 것도 좋아한대. 그럼 1번 뭐 써줘야 돼? playing 써줘야겠지. 평행구조. 우리 학교는 has 가지고 있는데 baseball club을 so. 그래서 나는 wanted, 원했대. to join it. 이 클럽에 들어가기를. 하지만 그 동아리는 가입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와있어. 그럼 그 영적해보자. 자, 영적할건데 자, but 나올거고, 그치? but 나올거고 그 동아리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거지, 그치? 그럼 얘는 부분부정이야. 맞아 얘들아? 그럼 부분부정 어떻게 써? 주어 누구야? the club이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부분부정에 나 나와도 될거 아니야? doesn't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 못써줘. accept 맞는지 모르겠다. 자, the club doesn't accept 나와 있고, 자, not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 나와줘야 돼? every 나와줘야지, 그치? except everyone 쓰고 그 다음 뭐 써줘야 돼? that. 그 다음 뒤에 want나 아니 wants to join it.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뒤에가 안 보여. 이거를 클릭하면 이게 지워져. 일단 이거 써봐. The club doesn't accept
Everyone that wants to join it. 자, 밑에 보자. 다섯째 조인. 오케이, 맞네. 그치? 했으면 되겠고. 다음, 해석. Unfortunately, 불행히도 I fell. 나 떨어졌대, 그 시험에서. Because, 왜? There were many other people.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Who? 어떤 사람들? Were by far. 자, 비교급 앞에 by far 돼야 안 돼. 안 되지. 얘 by far은 최상급 앞이야. 그럼 by far 뭘로 바꿔줘야 돼? 얘는 even, still, much, far, a lot. 그 중에 하나 바꿔주면 되는 거야. 아이고, 나 오늘 왜 이래? 2분. 이렇게 쓰면 돼. 그치? 자, 나보다 더 잘한 애들이 많았대. 그래서 I had never thought,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 내가 시험에 불합격할 거라고. 그리고 나의 친구들도 그랬대. 그럼 어떻게 했을까? 누구도 그랬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 친구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럼 뭐 써줘? Neither. 조동사 had지, 그치? Had my friends. 이렇게 쓰면 돼. 다음 18번. 자, 얘들아, 노순어를 뭐만 기억하라 그랬니? 자, 노순어 had 주어 pp 이것만 기억하라 그랬어, 그치? 그럼 노순어를 앞으로 튀어나오자. 그 다음 had 쓰고 주어 I pp lain down 나 누워있었대. 자려고 눕자마자 폰이 울린 거지. 다음, 그 작은 마을이. 자, 이것도 지금 일형식 동사다. 그럼 뒤에 나온 전명구 앞으로 나오는 도치 한번 해보자. 어머, the mountains. 동사 먼저 나와주는 거지, 그죠? Rise a small village.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자, 다음, 마지막 20번. 이건 너무 쉽다, 얘들아, 그치? 똑같이. 자, not, any는 뭘로 바꿀 수 있어? 한 단어? no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바꿔? There are no eggs in the refrigerator. 이렇게 쓰면 되겠지. There are no eggs in the refrigerator. 나요.